제 채널에서 움직이는 GIF 이모티콘을 정말 많이 만들어 봤는데요. 이 그림들이 카카오나 라인 이모티콘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사용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인스타그램 스토리 스티커인데요. 등록하는 방법과 활용한 마케팅 방법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우선 한 가지 예시로 인스타그램 스티커 마케팅이 뭔지 알아볼게요. 나이키에서 진행한 위대한 챌린지입니다. 매주 인스타그램 스토리 GIF에 공개되는 새로운 스티커로 본인의 운동하는 모습을 꾸며 인스타에 올리면 이벤트가 참여가 됩니다. GIF 스티커를 활용하여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디지털 챌린지 마케팅 방법입니다. 참여자는 마케팅 미션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인스타 스토리에 검색어를 통해 제공하는 GIF 스티커로 사진이나 영상을 꾸미고 참여자 개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함으로써 미션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물론 미션 수행에 따른 리워드도 존재해야 하고요. 특징은 브랜드의 이미지나 슬로건,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키의 2019 Women's Just Do It 캠페인은 여성의 사회적 편견에 맞서며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여성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한 기획으로 이 같은 의도를 움직이는 이미지로 담아 참여자의 사진이나 영상에 삽입하게 하는 미션으로 참여자의 행동을 유도하게 만듭니다. 제가 제작에 참여한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갈게요. 하루 안에 휘발되어 사라지는 스토리 특성상 피드에 이벤트 홍보물이 남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유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 입장에선 텍스트 메시지나 상품 이미지를 GIF에 담기 쉽고 이모티콘이나 스티커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좋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인스타그램에 GIF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케팅 컨셉과 관련된 움직이는 GIF가 제작되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부터 꽤나 복잡하고 퀄리티가 높은 방법까지 컨셉에 맞춰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GP라는 서비스에 만들어진 GIF를 등록합니다. 업로드를 할 계정이 필요하고 검색어로 사용할 해시태그를 달아 GIF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다만 모든 계정의 GIF가 인스타그램에 검색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GP에서 승인해준 계정에 올린 GIF만 노출이 됩니다. 아티스트 계정 등록을 위한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붙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아티스트, 브랜드 계정 등록에 필요한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또한 계정 심사를 위해 최소 5개의 GIF 시안이 필수고요. 계정 심사는 2주가량 소요되고 업로드한 GIF 노출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위와 같은 깐깐한 조건들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마케팅 특성상 별도의 계정 생성 없이 저의 아티스트 계정을 대여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등록과 사용성에는 전혀 제약이 없어서요. 오늘은 인스타그램 스토리 스티커를 활용한 마케팅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